쇼핑하시기 전에 이제 광화문 몰을 이제 슬로건을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쇼핑도 애국이다. 오늘도 이제 광화문 몰과 함께 쇼핑하시면서 동시에 애국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광화문 몰이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그냥 꿀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꿀로 준비했습니다. 무려 이제 3년이란 시간 동안 천년 숙성을 시킨 이제 프리미엄 자연산 토종 벌꿀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대표님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2대째 이제 반성 농원을 이어오신 이제 양봉의 장인이라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꿀이 일반 꿀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이제 알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협, 마트, 백화점, 특히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꿀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동 양봉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옮겨가면서 일주일에 철을 따라서 꽃을 따라서 이제 옮겨서 꿀을 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 함량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채비를 하게 되면 수분 함량이 25%에서 45%까지 이렇게 수분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채밀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물반 꿀반이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농축기라는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수분을 날리게 되는데 이틀, 3일 그렇게 열을 가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 꿀은 농축 과정에서 효소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농축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천연 영양이 파괴가 되는데 이 꿀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이제 극복하고 이제 우리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꿀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 벌꿀만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천년 벌꿀은 어떤 것이 천연 벌꿀이냐면 벌꿀은 35도씨의 벌통 내역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꿀입니다. 그래서 벌통 안에서 수분이 증발이 되고 벌이 분비한 효소인 인더파제, 디아스크제, 글루코스 시아제라는 천연 효소가 첨가되어서 꽃꿀이 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꽃꿀에 있던 포도당, 과당은 농축이 되고 자당은 과당으로 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는데 정말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꿀이 이제 기가 막힌 꿀인 건 알겠는데 와, 제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 보니까 이런 좋은 꿀을 먹어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화문몰 이제 회원님들께 이런 특별한 꿀을 이제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가 특별히 1kg에는 69,000원에 준비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2.4kg 같은 경우에는 149,000원에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kg랑 지금 여기 이제 지금 2.4kg라 보시면 이제 좀 이 포장 용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1kg짜리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용기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T? 예. PT라는 이제 재질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건강에 이제 전혀 인체 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를 이제 뚜껑 형태를 보시면 이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쉽게 짜서 드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뚜껑을 따서 바로 이제 쉽게 짜서 드실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4kg로 된 재질 같은 경우에는 표장 용기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2.4kg짜리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설명드렸고요. 전화 주문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이제 쉽고 빠르게 이제 상담원들이 주문을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꿀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보이십니까? 여기 꿀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이 기가 막힌 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꿀을 한번 이제 뜯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지금 이렇게 꿀을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일반 이제 꿀이랑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이 꿀이 자연 1년에 한 번 재미라는 꿀이기 때문에 예. 이 꿀의 농도가 아주 짙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꿀의 농도가 보통 20%의 예. 수분이 이게 천연꿀인데 저희는 16% 미만의 천연꿀입니다. 예. 그래서 꿀을 딱 떠보면 이 꿀 자체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예. 꿀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기 좀 쉽게 보이도록 한번 이제 약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일반 꿀이랑은 이게 완전히 이제 질이 다르네요, 진짜. 예.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완전히 엿가락만하게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반 꿀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와, 이 색깔도 완전히 이게 지금 아카시아 꿀인가요? 이 꿀에는 예. 이제 아카시아하고 예. 그 우리 몸에 위에 좋은 예. 대추꽃 꿀이 섞여 있어요. 와. 그래서 이 꿀 네. 중에 최고의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꿀을 보는데 약간의 향을 맡으니까 좀 약간의 꽃향 같은 게 나는 예, 것 같아요. 예, 꽃향이 납니다. 네. 와, 이렇게 이제 꿀을 짜기만 해도 약간 향긋한 꽃향이 이제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말 숙성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제가 이제 꿀을 많이 먹여보기는 했지만 예. 이렇게 3년 숙성된 꿀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천년 숙성을 시켰다던가 이런 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꿀이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대표님, 이제 저희 꿀이 어디에 좀 도움이 되는지 예, 예. 이걸 좀 시청자분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천연 벌 꿀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기물 종류로는 칼륨, 마그네슘, 망간, 나트륨, 인, 아연, 황이 들어 있고요. 예. 비타민 종류에서는 비타민 B1, B2, 나이신이라고 하는 천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미노산에 따른 천연 이 성분이 있는데 예.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푸포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각종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네. 그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대사 과정에 세포를 발휘해가지고 예.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예방 예. 그리고 성장 촉진, 식욕 증진,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B2는 이제 예. 에너지를 생성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나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대사 과정에서 아주 필수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방산과 핵산, 행성, 이 혈액으로 산소 운반 시에 아주 맞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꿀을 드신 분들이 위산 과다, 역류성 위염 있는 분들이 예. 이 꿀을 자연식품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는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예. 꿀은 이 예. 천연 벌꿀의 효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천연 벌꿀의 효능에서는 예. 구토, 탈수, 뭐 설사가 치료가 되고 예.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한상미 박사가 국립잠사연구원이신 한상미 박사가 연구에는 논문에 보면 예.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심지어는 화상, 그 다음에 상처난데 이걸 바르면 이거 치료가 됩니다. 오. 그리고 입덧, 구취, 편마비도 이게 회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피로에 지치는 분들이 네. 이거를 먹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력 보호, 그 다음 황당기가 있는 분들은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편마비가 있어 입이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게 서서히 영양의 회복, 공급됨으로 해서 이게 회복되는 그런 아주 천연의 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꿀에는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꿀은 3년이나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천연으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로 이제 한번 먹어보면서 이제 한번 예,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꿀을 잠깐 먹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뭔가 이제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혹시 요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천연, 저희는 이제 이 꿀이 우리 허니원 영농조합이 이 강원도 브랜드입니다. 허니원이라고 하는 건 강원도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네. 두 종류의 꿀이 생산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처럼 천연 자연 숙성된 꿀을 가져가서 이제 검사 여기에 보시면 3년 여기 자체가 검사 품목입니다. 25개 품목을 저희가 이제 검사가 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검사입니다. 예, 수분 검사가 천연 벌꿀은 수분 검사가 20% 미만이 천연 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꿀 같은 경우는 수분이 15.6%, 예, 17% 그 안에 저희가 꿀이 예,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꿀에는 이 설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구분하려면 무엇으로 검사가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탄소 동위 원소비가 있습니다. 탄소 동위 원소비에서 마이너스 22.5 이하면 설탕이 0.1%도 안 들어가 있는 천연 꿀입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25.1% 마이너스 이 탄소 동위 원소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꿀은 마이너스로 갈수록 아주 최고의 꿀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꿀 하면 요거 이제 떡이거든요. 예. 절편이나 이제 가래떡 같은 거를 구워서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대표님도 저희 그 어머님 세대시고 하시니까 예.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도 요거 하나 드셔보십시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약간 이 꿀을 이렇게 예. 천연 꿀은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게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전혀 긁히질 않아요. 와 이게. 정말 이제 기가 막힙니다. 예. 이게 심지어는 이거를 불에 태워도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 예. 그 정도의 꿀입니다. 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일반 꿀이랑 민구 자체는 일단 차원이 달라요. 한번 그럼 예, 예. 맛도 한번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 꿀을 이렇게 해서 예. 하면은 이 꿀이 아주 정말 향과 맛이 예. 최고의 꿀입니다. 뭐 먹어보면 천연 꿀과 일반 예. 시중의 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면 예. 저희 천연 꿀은 단맛이 적어요. 그런데 시중에 예. 이동 양보하는 사람들은 이 시중의 꿀들은 예. 거의 대부분이 농축꿀이기 때문에 예.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먹어보면 좀 역한 느낌이 드는데 예. 이 천연 벌꿀을 먹게 되면은 이 아주 향과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이 천연 꿀입니다.
이게 천연꿀은 이렇게 딱 되면 끝까지 실이 안 끊어져. 아무리 해도 안 끊어져. 이 천연꿀이 이렇게 돼. 이 딱 보면 천연꿀이 이거는 불을 붙여도 불을 붙어. 이 아카시아 대추꽃꿀은 유산과다, 역류성 위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 있는 분들도 예. 이 꿀을 서서히 해서 이렇게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 산야초는 우리 이제 몸에 기력이 약한 분들, 이제 예. 원기를 회복시켜주는데 우리 매일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꿀을 드시면요. 오. 빨리 회복이 됩니다. 오. 아, 그래서 피곤한 걸 없어져요. 제가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예, 저는 매일 아침 예. 이 꿀을 잊어버릴까봐 바로 머리맡에다가 꿀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한 스푼씩 먹고 그리고 하면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정도로 예. 이 영양이 이 속에 듬뿍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특히 저희 애국 성도님들은 성령의 나타남 집회라던가 정말 많은 집회를 또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피곤하실 텐데 요거 하나 딱 가져가서 이제 드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또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지금 이제 요 1리터짜리 요 제품이 참 이제 편리하면서도 정말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에요. 1kg. 예, 1kg. 1리터가 예.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예, 1kg 제품을 한번 이제 구매해 주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맛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맛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대추꽃 향기하고 아카시아 꽃 향기가 짙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산야초 꽃이 온갖 산야초 꽃이 들어가 있어서 네. 약간 아주 달면서도 뒤꽃이 네. 향긋한 맛이 여기 나오고 약간 쌉싸름한 맛은 네, 쌉싸름한 맛은 안 납니다. 아주 달고 향긋한 네. 맛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네. 이 야생화 산야초 있는 꿀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 추천드린 건 이 아카시아하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이저 대추꽃 꿀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꿀을 드시면 네.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먹어보고 느낀 게 지금 약간 되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아 예 뭐라 해야 되나 되게 몸이 지금 약간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예.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아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이 이걸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루 일과가 피곤하고 막 네. 이럴 때 저녁 때 되면은 그러면 저녁 때는 이렇게 꿀물을 타서 한 네. 잔 이렇게 드시면 좋고 아침에는 네. 목이 안 좋거나 또 요즘 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요거 아침에 예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칼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 꿀을 한 스푼 먹고 나면은 이 목이 편안해지고 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력이 됩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꿀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품 소개는 여기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가격과 이제 전화 주문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꿀이 정말 1년에 한 번 생산해서 정말 귀하디 귀한 이 천년 꿀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kg에는 이제 69,000원. 1kg에는 6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2.4kg에는 이제 149,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정말 한번 이제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전화 주문 방법 도와드리겠습니다. 1522에 이제 8686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한 번만으로도 이제 주문부터 배송까지 신속하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522에 이제 868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혼밥 이런 단어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혼자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네. 근데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혼자 밥을 잘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혼자 밥을 먹더라도 잘 챙겨 드시라고 혼자 먹는 남원 추어탕 준비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진시온입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제가 이 나무 추어탕을 보니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이 추어탕을 많이 끓여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네.
또 이 추어탕 하면은 와, 이 원기를 복돋아 주는 정말 그 보양식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 보양식이죠. 보양식 네. 따로. 와, 이 단백질 뭐 무기질, 네. 뭐 칼슘 이런 게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보양식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이 또 주 재료인 이 미꾸라지가 정말 그 불포화 지방산, 또 타우린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이 혼자 먹는 나머추어탕, 저희가 이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 한번 보여드리자면, 와, 보세요. 이게 한 팩에 300g인데 무려 10팩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10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와, 300g짜리 혼자 먹는 나머추어탕 10팩을 드리는데 가격이 무려 48,900원입니다. 48,900원. 네. 네. 보시면 또 커요. 와. 양이 많아요. 양이 와, 네. 묵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양이 많아요. 와, 이런 추어탕을 10팩을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가격 설명드리면 48,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걸 사 드시려고 하면은 거의 뭐 8,000원에 아 8,000원 9,000원? 만원 넘죠, 요즘. 와, 요새는 추어탕 요즘 만원 넘어요. 네, 네. 와, 거의 그러면은 이 10팩을 드시려고 하시면 거의 원래 10만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48,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네. 놓치지 마시고 추어탕 구매하셔서 빠르게 원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어탕이 원기를 북돋아주는 보양식인 건 알겠는데요. 네. 남원추어탕, 우리 남원추어탕은 뭐가 다르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네, 남원추어탕은 100% 살아있는 국내산 미꾸라지만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우리 미꾸라지들, 와. 팔딱팔딱 뛰는 미꾸라지들만 사용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이렇게 건강한 미꾸라지들만 네. 듬뿍 담았어요. 네. 철저하게 또 관리해가지고 관리된 양식을 사용해서 네. 양식 미꾸라지만 사용해서 중금속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통 들깨, 또 네. 무청, 네. 또 된장까지 모두 국내산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제대로 전통적인 그런 추어탕의 깊은 맛을 느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남원 추어탕은 와, 이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해서 제조하기 때문에 정말 이 국물에 깊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점이 네. 와, 우리 남원 추어탕에는 무청 시래기를 와, 그것도 전용 추어탕 전용 무청 시래기입니다. 그런 무청 시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워요. 맞아. 와, 그냥 뭐 이게 잘못 사용하면 이게 그냥 거의 뭐 이빨에 끼고 뭐 거의 뭐 질겨가지고 먹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정말 이 엄선한 추어탕 전용 무청 시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그 무청 시래기가 일품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무청 시래기가 네. 또 해독에 정말 좋다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독에 좋죠. 장 건강에 좋죠. 와, 그건 좀 몰랐는데 좀 새롭게 네. 알게 된 사실이네요. 장 건강에도 네. 또 좋은 이런 무청 시래기를 정말 네. 듬뿍 담았습니다. 네. 정말 듬뿍 담아서 정말 또 이 여름에 기력이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막 나고 기력이 막 떨어지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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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렇게 뜨끈한 추어탕. 와, 이런 뜨끈뜨끈한 2열7호의 힘으로 네. 그냥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드시면 정말 네. 이 보양식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이 전탕 추어탕의 이 참맛을 내기 위해서 정성 들여 만든 또 전통 이 재래 된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통 재래 된장을 사용해서 아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맛도 와. 있지만요. 네. 이게 남원 추어탕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요. 네. 와, 정말 고객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와. 만들었구나. 맞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좋은 네. 재료들만 엄선해서 취급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와. 양도 진짜 많더라고요. 건더기가 맞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와. 네, 생산부터 가공까지 네. 되게 위생적으로 만들었고요. 네, 네. 고온에서 멸균 또 살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이 레토르트 제품이요. 네. 이게 산패대기 레토르트 제품이요. 이제 맛의 변화를 줄여가지고 네.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했고요. 또 산패대기 산화되기 쉬운 우리 들깨가루 대신에 통
통들깨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정말 네. 통깨를 사용하는 게 네. 이런 산패댐에게 몸에 엄청 해롭거든요. 맞아요, 지방이. 맞아요. 그런 네. 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한 거예요. 네. 정말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깨를 사용해서 네. 그 직전에 갈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맞아요. 뭔가 네. 이제 과정에서 이게 변질될 수 있는 게 최소한으로 되는 거예요. 최소화도 되죠. 네. 네. 이런 점들이 정말 여기가 이 혼자 먹는 나무 추어탕 이게 만든 게 정말 네.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맞아. 겁니다. 네,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견과류나 통깨 같은 것들은 정말 통으로 된 제품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네. 가공을 거쳐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하면은 지방이 또 산패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참고해 주셔서 구매하시면 좋은 구매하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지방이 산패되는 거를 저희 방지했고 와. 진짜 좋은 재료만 넣습니다. 네. 네. 맛은 또 어떠냐면 와. 좋은 건 알겠고요. 재료들이 네. 좋은 건 알겠고요. 맞아요. 맛은 또 어떠냐면요. 진짜 깊이가 있더라고요. 와.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먹어봤잖아요. 네. 또 우리가 오늘 고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음식을 와. 준비했는데요. 네. 와. 네. 바로 뜯어서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바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와. 네.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잘라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 그럼 예,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건더기 봐봐. 건더기 봐, 건더기 봐. 보시면 제대로 갈렸어요. 네, 와, 근데 건더기 이게 지금 진짜 건더기가, 많아. 와, 지금 네. 안에 더 있어요, 사실. 네, 건더기 와. 진짜 많아요. 오, 안에 더, 이 덩어리가 있네. 다 부어야죠. 네, 와. 와, 네. 정말 이게 양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양이. 이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와. 보시면 미꾸라지가 제대로 갈렸어, 제대로. 그러니까요, 이게 와. 300g 넘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건더기가 많아서 그래요. 건더기가 네. 와, 여기 한번 네, 보시죠. 건더기가 많아서 그래요. 이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와. 양이 꽉 찼습니다. 네, 이게 1인분인데요. 여기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 올려서 먹으면 네. 한 끼 뚝딱입니다. 와, 네. 이 정말 뜨끈뜨끈한 국물에 먹으면은 네. 와,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네, 정말 또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아까 아마 그 영양 성분표도 좀 네. 확인해봤어요. 와, 여기 보시면은 100g당 단백질이 또 거의 한 3g 정도 되는데 거의 9g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와, 그러면 이렇게 밥과 함께 드시면은 간편하게 단백질도 챙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정말 우리 몸의 이 근육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약해져요. 네. 점점 약해지는데 정말 이 단백질을 보충해 주셔야지 그 근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어탕 그런 거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은 단백질도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넣어 드시면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저희가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켤게요, 불 좀. 네. 예, 지금 한번 저희가 넣어보도록 보시면, 하겠습니다. 네, 부추도 있고요, 홍고추도 있어요. 이런 거 야채 집에 많으시잖아요. 이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그냥 듬뿍듬뿍 이렇게 듬뿍듬뿍 담아주세요. 이렇게 부추도. 네. 이렇게 담아서. 와.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 냄새가 올라오는데 네. 추어탕 냄새가 올라오는데 와, 진짜 진해요. 보시면은 와. 이렇게 네. 그냥 와. 김치랑 딱 이 파김치랑 딱 먹으면 이제 영양가도 챙기고 한 끼 뚱딱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끓여 드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또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야. 우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네. 팔팔 끓고 있죠. 네. 네. 와. 부추도 넣고 이렇게 들깨가루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더 넣을게요. 들깨가루. 와. 네,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은 아, 진짜 영양가 제대로 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네. 냄새가 진짜 기가 막히죠. 와. 이 네. 구수한 냄새가 정말 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시식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듬뿍듬뿍 담아가지고
오시면요. 와, 시래기 진짜 많죠. 건더기 와. 진짜 많죠. 건더기가 진짜 네. 와. 이렇게 곱게 갈린 거 보세요. 미꾸라지가 곱게 갈린 거 보세요. 와. 이렇게 같이 홍고추랑 같이. 와. 와, 국물 진짜 진하다. 딱보기에도 진하다, 국물. 국물이 정말 진합니다, 네. 여러분들. 국물이 진짜 진해요. 보시면 와. 시옷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네. 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네. 아, 와. 진짜 맛있겠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저는 먹어보죠, 이제 바로. 또 밥이랑 이렇게 와. 이거 보세요. 밥이랑 국물이랑 와. 여름 때 이열치열 이렇게 몸보신. 와, 이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네. 정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죠? 진하죠? 와, 와 정말 진합니다. 그리고 와. 진짜 진해보죠. 여기 좀 불 좀 줄일게요. 와, 정말 또 이 시래기가 정말 네. 진짜 기가 막힌데요? 아, 진짜 아삭아삭 씹히는 네. 소리가 들려요. 네, 와. 이렇게. 추어탕이랑 와. 같이 이렇게 네 와 바로 이 맛 와 바로 이 맛입니다. 와 아 진짜 진짜 진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리고 이게 진짜 진하다. 네 진짜 진해요. 네 풍미가 진짜 너무 좋고 국물이 와 정말 이 많은 추어탕을 제가 먹어봤지만 와 이렇게 팩에서 뜯어 먹는데 이런 맛이 난다? 그러니까요. 와 저는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 고객님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이렇게 팩에서 파는데 이렇게 진한 국물의 맛을 네.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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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네. 곰탕이나 이런 거 먹어봐도 전혀 우리가 그 시중에 파는 맛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 먹어보시면은 네. 정말 그 시중에 파는 것 이상의 그 맛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시중에서 네. 시중에서 먹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네, 이렇게 잘 나온다고요? 이렇게? 와.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건 네. 정말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네. 게 이렇게 미꾸라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 보세요. 와. 밥이랑 이렇게. 정말 이 거의 뭐 씹히는 게 거의 참치 씹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곱게 갈려 있고요. 정말 부드러운 그 미꾸라지의 맛이 또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계속 뭔가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이 또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뭐랄까 제가 평상시에 먹어왔던 네. 그런 추어탕은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산초가루 이렇게 팍팍 넣어가지고 아, 산초가루를 넣어서 탁탁 드시는 그런 뭔가 이 방아 잎도 넣어서 굉장히 이렇게 향신료가 풍부한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추어탕을 먹어왔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맞아 맞아. 정말 약간 이렇게 뭔가 이런 걸 추어탕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어도 정말 이런 해장국과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정말 이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막 불편한 거 없이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고 네. 진짜 미꾸라지가 곱게 갈렸어요. 곱게. 맞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상큼하고 뭔가 상큼하고 뭔가 알싸하고 약간 네, 넣어서 먹으면 간혹 추어탕이 이제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넣어서 드시면 좀 느끼함도 와, 잡아주고 김치 와. 파김치랑 네. 파김치랑 같이 와.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 와,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때요? 와 맛있어요? 와 이 씹히는 소리 들리세요? 파김치랑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정말 입안에서 그냥 거의 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와 정말 그 정도로 네. 와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와, 그런 진짜. 맛이 납니다. 파김치랑 와. 이렇게 파김치랑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파김치랑 와. 파김치랑 파김치 올려서 정말 벌써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 맛의 조화가 깊이가 있어요. 네. 그냥 김치랑 네. 아, 이 그 김치랑 추어탕이랑 그냥 밥 한 공기 뚝딱. 와 지금 벌써 밥 한 공기 거의 다 먹었네요 저희가. 와 여러분들 바로 이 맛이에요. 김치랑 밥이랑
추어탕 이렇게만 있으시면은 그냥 산의 진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진짜 맛있다. 와, 정말 이렇게 먹으면서도 정말 호불호 없이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와. 보시면 이렇게 네. 와, 진짜 너무 맛있어. 계속 들어가는 게 이게 와 정말 기가 막힌데요. 또 정말 저희가 이게 한 팩 뜯어서 보여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막 먹어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와. 진짜. 와. 진짜 그리고 이게 밥 한 공기 뚝딱. 정 이게 좀 저희 예전과 좀 다르지만 정말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게 또 구성을 한번 또 설명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300g짜리 300g짜리를 10팩을 들고 있습니다. 10팩이요? 무려 10팩이에요. 네, 무려 10팩이에요. 네. 근데 단돈 48,900원. 5만 원이 안 돼. 5만 원. 와,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진짜. 맞아요. 그럼 한 팩에 5,000원도 안 하는 거야. 네, 5,000원도 안 하는 거죠. 네. 진짜 한 끼 뚝딱인데 사시면은 네. 5,000원 넘잖아요, 밥값이. 맞습니다. 네. 한 끼 뚝딱 그리고 추어탕을 어떻게 5,000원 주고 사 먹어요? 맞습니다. 요새 거의 네. 뭐 9,000원 만 원. 만 원 넘죠. 네. 근데 와. 이렇게 10팩에 300g 10팩에 맞습니다. 48,900원. 어디 가서도 이런 가격에는 못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어디로 가야 되죠, 지영님? 네, 바로 오산리 기도원에서 열리는 하계 수련회가 있죠. 네, 맞아요. 네. 3박 4일 숙박하실 텐데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수련회 때도 쓰시고 여름 휴양지 가실 때도 쓰실 수 있는 네. 에스쿠다마 캐리어로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진시온입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캐리어를 준비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색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다양하죠, 네. 색상이? 지금 몇 가지 색상이에요? 지금? 다섯 가지 색상. 다섯 가지 색상이에요. 무려 다섯 가지 색상. 실버부터 블루, 베이지. 베이지. 민트. 민트. 블랙. 블랙까지. 네. 무려 다섯 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너무 색상들이 보면요. 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실버, 와. 실버 색깔 진짜 고급죠. 고급죠. 너무 고급죠. 너무 고급죠. 네. 여기 또 블루 보세요. 너무 고급스럽죠. 네. 은은하니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네. 우리 베이지색. 이게 좀 제일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게 제일 잘 나갈 것 같아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색상이 너무 예뻐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네. 이게 베이지 색상이요. 그냥 베이지 색상이 아니고 뭔가 상아빛이 나는 베이지 네. 색상이거든요. 굉장히 너무 고급져요. 예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 네. 예뻐요. 네, 우리 화면은 다 색상이 안 담기는데 실제로 네. 보시면 되게 밝고 화사하고 네. 좀 따뜻한 계열의 베이지 색상, 약간 상아 네. 색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색상이 보시면 확실히 근데 네. 지금 약간 카메라에 잡히는 것보다는 네. 훨씬 약간 진한 베이지의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민트 색상. 네. 네, 민트 와. 색상 보시면요. 민트 색상 이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완전 여름 색상.
네. 완전 여름 여행 색상. 요거 네. 하나 들고 다니시면 인싸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네. 이제 끌고 다니면 주목 한 몸을 받을 것 같은 색상이에요. 네. 너무 화사하죠, 색상이. 네, 너무 화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블랙. 와, 저거는 진짜 무난한데 네. 근데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쁩니다. 우리 블랙 색상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유광인 듯 무광인 듯 네. 광이 적절해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유광이면 또 약간 네.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맞아, 느낌 나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네. 느낌? 근데 딱 적당해요. 네. 너무 무광도 아니고 너무 유광도 아니고 딱 고급스럽게 네.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보시면 은은해요. 네. 은은하게 나왔습니다, 색상이. 약간 또 네. 보시면 약간 매트한 느낌? 네, 약간 매트한 느낌? 네. 매트한 거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네. 네. 약간 매트한 느낌. 우리 전체적으로 네. 광이 은은하면서 너무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캐리어들이. 네. 네. 또 이게 네. 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되게 진해요. 맞아요. 지금 이게 네. 보시면은 약간 네. 지금 카메라에는 네. 조금 약간 연하게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진하다는 거를 좀 네. 아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캐리어 네. 우리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예쁘게 나왔고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포켓도 한번 설명 네. 해드릴까요, 우리? 네, 그럼 캐리어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캐리어 보여드릴게요. 네, 캐리어 한번 또 비춰주세요. 너무 이거 보이세요? 이게 20인치거든요. 네. 구성품 설명드려야겠다. 네. 이게 20인치인데 이게 20인치 그리고 20인치 뒤에 24인치가 있어요. 네. 네, 24인치도 한번 강조해 주실래요? 네. 24인치. 네. 이렇게 두 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네. 한 세트로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한 세트로 네. 우리 진짜 저렴하게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두 개 다 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트래블 파우치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트래블 파우치 정말 뭐 신발도 넣을 수 있고 속옷도 넣을 수 있고 다섯 네. 가지 종류나 드리고 있어요. 다섯 가지나 네, 파우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 가져가시고 20인치 가져가시고 24인치 가져가시고 트래블 네. 파우치 다섯 종까지 모두 무려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 85,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85,500원. 와,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게 지금 이 잠금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금장치. 네. 끄떡없어요. 끄떡없습니다. 네. 남이 절대 뭐 네. 안에 뭐 있는지 못 봐. 네. 절대 못 봐. 이 잠금장치. 네. 네.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요. 이 잠금장치를 풀려면 여기 위에 네. 버튼 있거든요. 이걸 딱. 위로 딱. 제껴만 주시면 네, 제껴만 주시면 이렇게 잠금이 풀립니다. 네, 또 이제 그냥 잠그실 때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네. 똥 눌러주시기만 네. 하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면 딱 풀립니다. 와. 네, 이거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네. 여기 또 택이나 이런 걸 있어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비밀번호 쉽게. 설정이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정말 쉽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내부도 보여드릴까요? 네, 내부 한번 네, 열어보도록 내부도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디자인 너무 잘 나왔고 예. 보시면 네, 내부 와 정말 넓은데요? 진짜 넓어요. 네. 이거 한 일주일 이상 네. 이상 일주일 정도 네. 거뜬할 것 같아요. 일주일도 더 거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름 이상도 되겠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진짜 물건 진짜 많이 담기게 네. 포켓 보시면 한번 지금 이 지퍼형 네. 포켓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열어보면은 네. 이야 정말 넓어요. 네. 네. 여기에는 작은 소지품 넣어서 네. 이렇게 흐르지 않게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네. 작은 소지품이나 귀중품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네. 여기에는 옷 같은 거, 뭐 신발 네.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이 X자형 밴드 네. 있으니까 흐르지 않게 뭐 옷이 삐져나오지 않게 이걸로 딱 고정해 주시면 요 X자형 네. 밴드랑 있는 거 없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아, 다르거든요. 네. X자형 밴드가 없으면요 옷이 네. 다 삐져나와요. 그러니까요. 흩어지고 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옷이 다 망가지고 막 네. 옷이 막 예쁘게 개놓았던 게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러거든요. 네. 이 X자형 밴드로 딱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또 파우치를 네. 드리잖아요. 네.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켓 자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발 같은 거, 신발에는 이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네. 신발 같은 거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갖고 가시면은 여기 옷이랑 막 섞일 네. 일도 없고 이물질이 뭐 옷이나 깨끗한 거에다가 묻을 일도 없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넣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와, 또 이태리 디자인이 네. 이게 이태리 디자인이에요. 네. 네. 이태리 디자인 어디서 그 만들었죠? 이태리인데도 네. 패션에서 성지라고 불리는 밀라노. 맞습니다. 이야, 네. 이거 가져가시면 그냥 또 바로 네. 인사되는 겁니다. 네. 밀라노에서 무려 밀라노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네. 네. 이게 디자인이 정말 하나하나 한심하게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네. 외관도 한번 봐보세요. 네. 외관 한번 봐보세요. 디자인 네. 너무 예쁩니다. 이야. 이 심플하게 로고, 심플한 로고, 로고 하며 네, 이 패턴 하며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패턴 하며 그리고 이 케이스, 이런 와. 케이스가 진짜 튼튼하거든요. 네. 이 ABS 소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ABS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약간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네. 이 ABS 소재가 그 자동차 부품 맞아. 이런 거에 들어가는 헬멧. 네. 헬멧. 그만큼 튼튼한 소재예요. 엄청 튼튼한. 또 이게 방수가 네. 되거든요. 비 오는 날에도 사용 가능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무리 두드려도 네. 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정말 튼튼합니다. 보시면 네. 여기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보시면 네. 진짜 물건이 너무 튼튼해요. 하나같이 네. 다 정교하게 너무 좋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네. 네. 진짜 튼튼한 소재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너무 저렴하게 가져가신 거예요. 네. 저거 20인치 하며 24인치 하며 또 트래블 파우치까지 무려 3개나 85,500원 너무 저렴하게 네. 가져가신 거예요. 또 보시면 우리가 네. 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네. 손잡이. 손잡이. 3단, 와. 무려 3단입니다. 1단, 2단, 2단, 3단. 3단. 그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 잘못 사면 네. 얼마 안 가서 흔들거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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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망가지고. 꼭꼭 네. 또 삐걱삐걱거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거 진짜 부드럽고 네. 너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쭉쭉 뻗어나. 부드럽다. 네. 너무 부드러워. 네, 그리고 여기 디자인 네.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이것도 디테일이거든요, 진짜. 이런 디테일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네. 그리고 캐리어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퀴입니다, 바퀴.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돌려보겠어요. 진짜 네.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360도 네. 회전이 되는 캐리어예요. 360도 회전이 네. 되는 바퀴를 지금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게 바퀴 이게 네. 재질이 진짜 튼튼한 걸로 만들어졌어요. 네. 네, 바퀴 좀 싸구려 캐리어 네. 사면요. 바퀴가 문제거든요. 아, 바퀴가 말썽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튼튼한 네. 진짜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막 돌풀이나 네. 막 그리고 돌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가져가시면 네. 바퀴 금방 망가져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튼튼하고 네. 그럼 비포장 도로로 가져가셔도 부드럽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네,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네, 와 부드러워. 아, 이거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운데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거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바퀴가 무려 4개나 달려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4개나 달려있어서 힘 안 들이고 아무리 무거워도 캐리어가 아무리 무거워도 네. 안에 내용물이 꽉꽉 차도 바퀴가 4개나 달려있기 때문에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진짜 강하다. 근데 이거는 와, 거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들 수도 있어요. 와, 한 손으로 진짜 강하다. 와 이거는 진짜 강하다. 저 우와, 진짜 약하고 여자들도 지금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들 수 있을 네.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네. 그냥 저 팔에 네. 힘 악력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어요. 와우. 한 손가락으로 진짜 됩니다. 가벼워. 그만큼 이렇게 네.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가벼운 소재로 네. 네. 진짜 가볍습니다. 네. 보시면 저 보이시죠? 와 이 굴러가는 것도 정말 이게 잘 돌아가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딱 이건 여름 수련회용. 이거는 네. 딱 여행용.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두 개에 야 85,500원. 그러니까 이런 네. 거를 이게 또 캐리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두 개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가 아니고 이 두 개 그리고 파우치까지 85,500원에 가져가실 수 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네. 큰 장점이 뭐냐면은 네.
저희 또 어머님들 자유마을 또 하시잖아요. 자유마을 하시고 하실 네. 때 또 요새는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근데 맞아요. 이게 그 들고 네. 다니시는 또 약간 구루마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건 또 방수도 안 돼. 방수도 안 돼. 다 네. 안에 들어오고 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어머님들의 네.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의자가요. 의자. 맞아, 의자. 그냥 지금 앉아 볼게요. 와 의자. 이렇게 그냥 앉아 주시면. 지하철에 네. 지하철에 자리 없잖아요. 지하철로 네. 이동하실 때 이거 그냥 들고 네. 다니시면서 야. 이렇게 의자 대용으로. 네. 요렇게. 강화문 또 강화문 집에 가실 때 의자 네. 대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요거 쓰시면 네. 그냥 의자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진짜. 지금 여기, 네. 제가 지금 성인 남성이 75kg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튼튼한 거예요. 튼튼해요. 네. 너무 튼튼하죠? 그냥 약간 이렇게 네. 지금 약간 바운스를 줘도 전혀 끄떡 없어요. 전혀 끄떡 없어요. 네. 진짜 와, 튼튼해져요. 정말 진짜 튼튼합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신문, 우리 자유마을, 우리 신문, 자유일보 신문, 네. 그리고 뭐 자유마을 뭐 서명지 같은 거, 네. 네. 여기다 담고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아마 내구도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여주면 잘 모르죠. 그냥 요 스크래치 날 일이 많으시잖아요. 네. 와,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기스가 전혀 안 나요. 네. 기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가방도 이쁜데 기스 나면 어떡해 이러면서 아, 좀 이쁜 걸 안 사시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빡빡 문대도 네. 정말 이게 아무런 기스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기스도 안 나고 네. 내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네.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망가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튼튼합니다. 네, 너무 또 튼튼해요. 좀 기내 네. 같은 말은 이제 또 여행을 가시면은 기내 네.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쁘게 네. 안놔주시죠? 이렇게 그냥 네. 막 던져요, 막. 그냥 던져서 놓죠, 네. 보통. 그리고 막 네. 좀 저희가 또 오다 보면은 또 수화물에서 이렇게 그냥 막 비벼서 네. 비벼지는데도 네. 저희가 보시면은 너무 튼튼합니다. 끄떡 없어요, 진짜. 끄떡 없습니다, 진짜 끄떡. 정말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네. 아무런 기스가 없어요. 네, 아무런 기스가 없습니다. 네. 와 지금 에스쿠다마 네. 로고도 정말 이쁩니다. 진짜 네. 거뜬합니다. 이게 캐리어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야, 정말. 근데 이렇게만 또 하시면은 네. 또 고객님들이 이거 뭐 그냥 우리 그냥 아무 이렇게 그냥 이 긁고 갖고는 뭐 네. 당연히 안 나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캐리어끼를 좀 부딪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마 발생할 거예요. 네 진짜 튼튼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기스 와 그냥 끄떡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소재가 ABS 소재라는 네. 겁니다. 진짜 좋은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물건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도 네.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 이번 기회에 이 캐리어 네. 우리 에스쿠다마 캐리어로 장만하세요. 네. 너무 예뻐요. 캐리어들이 색상들도 다 너무 예쁘고요. 네. 네. 20인치는 기내용에서 사용하실 네. 수가 있고요. 네. 24인치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 두 개 다 이제 범용성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필요한 곳에 이제 네. 따라서. 맞아요, 이 맞아요. 하나만 사면 근데 좀 멀리 갈 때는 네. 요거 하나 들고 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멀리 가실 때. 저희 이제 광화문 회원님들 중에 또 어머님 분들도 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장난감도 챙기고 이러면은 네. 이런 것들도 하나 가져가요. 같이 가져가시면 네. 좋거든요. 같이 가져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24인치 같은 경우 네. 용량이 너무 넉넉해서 네. 이거는 그냥 일주일 이상 가요. 네. 일주일 이상 네. 가져가실 수 있고 이번 하계 여름 수련회 때는 이거 20인치로 네. 20인치로 장만하세요. 20인치로 네. 가져가시면요. 네. 네. 3박 4일 끄떡 없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우리 회색도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 블랙도 네. 야, 저 실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자. 이야. 딱 기분 좋다. 네. 요게 이제 제일 무난한 색깔이 네. 사실 두 개가 네. 실버랑 블랙. 네. 제일 무난하죠? 네. 제일 무난해요. 블랙도 너무 고급스럽게 나와 가지고. 저희 색깔이 이거는 야,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네. 그걸 안 타요. 유행을 안 타. 유행을 안 타. 색상이 계절도 안 타고 유행도 안 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더러워진 거 싫다. 네. 또 수화물 이제 붙이게 되면 캐리어들이 기스도 나고 막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묻고 색상도 더럽혀지거든요. 네. 네 이거 그냥 기본으로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검은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와요. 나은 것 같아요. 네, 검은 색깔로 준비하면 좋으시고 네. 좋을 것 같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여자들이 진짜 네. 좋아하실 와.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우리 주력 상품, 주력 색상인데 네. 너무 예쁩니다. 이게 검은색이랑 이 상아빛 또는 베이지색이랑 이 세 개의 조화도 너무 예쁘고요. 보시면은 조화도 너무 예쁘고 이 로고도 너무 예쁘고요. 로고 한번 네, 보세요. 로고 디자인도요. 그냥 만들어진 디자인이 아니라 이태리에서 네, 이태리. 명품. 네, 네. 그 디자인이거든요. 네. 네, 이태리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센스 있고 너무 예쁘죠. 색상 네. 너무 예쁩니다. 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뭐 블루, 민트 뭐 말할 블루, 게 없어요. 맞아, 네. 말할 게 없어요. 이 민트랑 남색 보세요. 네. 네이비. 이야, 한번 봐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상이 정말 고급지다고 말씀드릴 예쁘죠. 수 있는데. 네. 야, 색깔이 이렇게 그치? 정말 이쁘네. 너무 예쁘죠. 네. 색상. 와. 여러분들 그냥 이 색깔 중에서 그냥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고르시기만. 아, 근데 네. 또 네. 우리 고객님들 색상 고르는 거 진짜 힘드시겠다. 너무 네. 색상들이 다 예쁘니까. 너무 예뻐요. 그죠? 네. 나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난한 거 네. 좋아한다고 하면은 실버나 이제 또 검정색 네. 중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이야. 아, 이건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직원들이 네. 이 색상 진짜 다 예쁘다고. 네. 이 색상 자기 산다고 다 그러고 네. 왔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색상이 너무 예뻐. 네. 저도 이거 사실 저도 캐리어 필요하거든요. 네. 사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거 고민 중이에요. 이 색상으로 살까? 네. 검정색이랑 이 네. 색상이랑 좀 고민되는데 야. 아,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검정색은 무난하니까 검정색 사고 싶다가도 네. 아, 우리 상아색 너무 예뻐 가지고 이쁜 거 생각하면 이걸로 가야 네. 돼.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네. 예뻐 가지고 색상이 이 블랙이랑 이거 상아색이랑 이 베이지색이랑 조화가 너무 예쁘고요. 네. 진짜 너무 예쁘죠? 네. 네. 아, 이게 하드 케이스여가지고 구성도 너무 좋고 하드 케이스여서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구성 네. 한번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설명 네.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리어 20인치 하나. 하나. 그 다음 24인치 하나. 하나. 이거 여기에다가 또 사은품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사은품 하나 더 드립니다. 파우치. 사은품. 파우치도 네. 보여드릴게요. 다섯 종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네. 종이나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 보시면 이야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여기에 뭐 속옷 네. 넣을 수 있는 이런 파우치도 드리고 네. 여기 옷이나 바지 넣을 수 있는 파우치도 드리고요. 네. 네. 이건 크네요. 제일 크네요. 이건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파우치 여기 바지나 바지 같은 네 거. 바지 네. 좀 두꺼운 옷들 네, 두꺼운 네. 옷들. 겨울 옷들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시면 네. 되고 보시면 이거는 네. 신발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신발 네, 신발입니다. 신발 넣어서 여기에 신발 넣어서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수영복이나 신발 넣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작은 파우치에는 뭐 세면도구 넣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려 이렇게 다섯 종이나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다섯 종이나 드리는데 네. 네. 그리고 20인치 캐리어랑 네. 네, 24인치까지 드리는데 85,500원입니다. 네. 와, 10만 원도 안 해요. 10만 원도 안 해요. 이렇게 드리는 데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셔도요. 네. 이렇게 드리는 데가 없어요. 네. 이렇게 저렴하게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는 데가 없어요. 네. 20인치, 24인치 그리고 우리 파우치 5종까지 모두 네. 해서 85,500원 네.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에 가져가세요. 네. 네. 와, 정말 이렇게 진짜. 가성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네. 흔치 않으시거든요. 네. 네, 지금 진짜 저렴한. 흔치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 네. 때문에 지금 생각하실 거는 지금 색상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색상밖에 네. 없습니다. 와, 정말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좀 이쁜 네. 색상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요거. 네. 그냥 베이지가 정말 끝내줘요. 네. 네. 베이지가 정말 끝내주고 난 무난한 게 좋아하시면은 지금 실버나 지금 블랙 색상이 정말 네. 좀 무난하면서 맞아요, 되게 이쁘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아마 챙겨가시면 될 거예요. 네. 또 맞아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가격이 또 이게 85,500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네. 이렇게 20인치
24인치까지 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바로 1522-8686 네. 1522-8686으로 지금 무조건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네.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광화문 모래에 네.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거기 안에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무료 네. 배송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모두 해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세요. 네. 진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네. 네, 이번 여름 우리 에스쿠다마 캐리어와 함께 우리 여행지 가서 즐겁게 휴양하다 오세요. 네. 네.